안녕하세요. 허승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추징 사례에 앞서서 상속세 과세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세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세 이제 결정 기간 내에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결정 기간은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결정 기간 내에 통상 100일의 시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이런 세금의 추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분께서 사망을 하면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상속 재산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인의 유품 정리나 세금 공과금, 각종 등기 등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 분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가늠하여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은 본래 재산 외에도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즉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고 그리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분들이 많이 관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간주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포함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 재산이나 간주 상속 재산이나 추정 상속 재산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 분들께서 더욱 유의하셔서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주 상속 재산은 본래 상속 재산이 아니지만 그 실질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 재산, 그리고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에서 퇴직금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달리 임원이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의 성격으로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고인의 사망으로 퇴직금이 지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족분들이 지급받지 않기로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을 상속받은 유족이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회사가 이를 채무면제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상속인 외의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사전증여 재산에 포함됨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연금법이나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받으시는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납입 주체가 중요합니다. 보험금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험을 계약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서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포기하거나 그리고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이제 납세 의무의 승계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기실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하여 사용된 금액 또는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상속 개시일 1년 전에 2억 원 이상 그리고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행방을 상속인이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추정 상속재산을 과세하는 이유는 유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상속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정 상속재산과 반대로 거래가 투명한 금융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요.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에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공제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 공제하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상속세 계산 시에는 사전증여 재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역을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고령의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 재산 신고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가 1년에서 2년 후에 시행이 되는 경우라면 막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관련 세금의 추징은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등이나 다른 세금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기획조사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00건가량을 적발해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망을 함에 따라 상속인을 건너뛰어 매수자로 바로 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전체를 시가로 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셨던 계약금과 중도금은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즉, 이 상속인분들이 피상속인이 매매 중인 자산을 상속으로 취득을 하고 양도한 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또 분할한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최초 분할을 넘어서는 재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입니다. 그 상속세 납세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은 사망 이전의 삶까지도 추적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고인의 명복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생존의 상속을 고려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